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금요일 8월 달에 새 출발을 알립니다. 휴가철이 굉장히 막바지 이러는데요. 저도 오늘 계곡을 놀러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더라고요. 그만큼 무더운 날씨에 지친 하루를 달래기 위해서 다들 여기저기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놀러 간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운전 호출량이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즌에는 항상 늘 그래왔듯이 늘 그렇습니다. 보통 8월 14일에서 8월 15일까지 롯데가 가장 절정을 이루는데 그때까지는 대리운전 요소가 굉장히 많이 없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특별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모습으로 다가서야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매년 이 상황들을 겪고 오기는 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유독 또 심하긴 하네요. 자, 오늘 저는 여기 포천에 나와 있고요. 오늘 여기서 한번 출발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여기 와봤는데 모기만 많고 대리운전은 또 없네요. 어쨌든 주어진 시간 이내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전동일이 굉장히 대리운전 시장에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헬멧은 꼭 착용을 하고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헬멧 착용 안 하고 대리운전일에 투입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전동 킥보드, 전동휠, 스마트 모빌리티 기종은 무조건 헬멧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과 나의 어떤 접촉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간에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대부분의 전동휠 사용자분들은 성인이고 면허증을 소지한 30, 40대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인식, 시민의식이 굉장히 추천한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안전의식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 굉장히 어둡게 다니시는 분들 위험하고요. 보호장구 안 차신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한 신호 위반에 역주행까지 해서 사고가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속도를 준수하시고요. 기본 장구들을 꼭 착용하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헬멧 보호구와 LED 용품 그리고 이 무릎에 들어가는 보호대 형태의 바이크 바지를 입고 대리운전일에 투입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건 꼭 갖추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머리와 무릎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는 꼭 필수적으로 지참하셔가지고 대리운전할 때 꼭 착용하시고 업무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일해보도록 하고요. 자, 함께 가시죠. 고객님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고객님 춘천 가시죠? 네. 아, 예, 제가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 무슨 공용 주차장 있잖아요. 아, 예, 어딘지 알아요. 네, 거기 제가 비상등 찍으실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금방 방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포천 송물이 9시 16분. 제가 여기서 강원도를 로지에 자동 배정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강원도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디냐면 춘천입니다. 퇴계동이고요. 퇴계동 제가 너무 좋아하죠. 가서 가평권 그리고 강원권 일대 뜨면 한번 오늘 열심히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요. 아무래도 피서철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콜 노려볼 가능성 커 보이고 제 생각에는 가평으로 넘어와서 하나씩 하나씩 타고 오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일 것 같거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춘천으로 가시죠. 네. 뒤에 고객님 어디 내려드릴까요? 네. 뒤에 같이 가시는 분이세요? 같이 혹시? 가야 돼요. 아, 예, 그래요? 아, 중간에 내리는 거 아니시죠?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0시 46분에 여기 도착을 했는데 오른쪽이 스무숲이라는 곳에 먹자골목이거든요. 저는 항상 조금 이른 시간에 오면 남춘천보다 여기에서 대기를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남춘천, 그 다음에 여기 후평동, 퇴계동 대리코를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딱 도착을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소아과라고 있죠.
여기서 우회전해서 쭉 올라가면 여기가 먹자골목이에요. 항상 여기서 기다렸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오자마자 대륜전 콜을 잡았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언제쯤 오시나요? 아, 제가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네요. 아, 네네네. 바로 서울로 올라가고 제가 계좌 이체로 해드릴게요, 바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후평동 1.5 닭갈비 본점 맞죠? 여기 1.5 닭갈비, 아, 여기, 아, 우미린 아파트로 오시면 돼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반대편에서 대륜전 콜이 하나 울리더라고요. 그것도 콜마루에서 자동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여기 춘천에 오게 되면 가평, 남양주, 하남, 그리고 송파, 강남 이 권역을 가장 기본적으로 셋업을 하거든요. 이유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기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고 효율이 가장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대문구 장안동이 자동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뭐 안 누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바로 일단 배정을 눌렀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전화기가 꺼져 있대요. 근데 분명히 여기 쪽이면 일로 올 것 같긴 한데 여기 수평동 먹자에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와, 와씨, 열심히 왔는데 입금해 준다고 얼른 오라고 했는데 와봤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거. 딱 보니까 이분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물어봐야겠다. 아. 고객님 혹시 대리운전 부르셨나요? 고객님 혹시 대리운전 부르셨어요? 어, 제가 이 지금까지 정말 전화 많이 드렸는데 아 진짜 없어 찾았습니다. 잠깐만요. 예, 아 이거는 임시 번호예요. 장안동 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카카오로 올렸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럼 맞으신 거예요. 아... 예. 임시 번호라서 아마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 됐습니다. 맞죠? 네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춘천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장안평이 떠가지고 여기로 오게 되었는데 만 원 더 추가 입금해 주셔가지고 총 10만 원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근처 마장동에서 대륜전 콜이 하나 떴어요. 어디 가는 거냐면 의정부 고산동이 5만 5천 원에 떠가지고 그냥 바로 잡았거든요. 의정부 콜이 여기 근처에 총 5콜이나 있네요. 가장 금액이 비싼 우리 고객님을 선택했고요. 고산동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 좋게 연속으로 3콜을 타게 되는데요. 의정부 요거 5만 5천 원만 운행해도 오늘 성적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요.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1시 35분 고산동 환양수차에 2차 도착을 했고요. 운행 완료 진행할게요. 아, 자동이 들어오는데 상계동 안전하게 잘 왔고요. 와, 다행이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55,000원 굉장히 요금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됐고, 여기 시위에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콜을 잡고 나가볼 계획이에요. 가평 가는 게 탁송이 하나 있는데, 아, 끌린다. 가면 큰 거 하나 잡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늦은 시간이긴 해요. 자, 일단 여기 근처에서 대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아쉽다. 여기 와서 1시간 기다렸나봐요. 대륜역 콜이 정말 안 뜨네요. 고산동하고 청항리 쪽에서 좀 뜰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예 지금 뭐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용현동 방향으로 나갈 거고요. 용현동이 인천 용현동이 아닌 의정부 용현동입니다. 근데 가서 뭐 들어가는 콜 있으면 빨리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용현동하고 밀락동, 신곡동, 풍산 요 일대를 조금 탐색해 보면서 마지막 대리운전 콜이라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아 볼게요. 아, 예, 커스텀에서 덕기 한양수차인 가시죠? 네네. 아, 예, 제가 근처에 있어서 5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와, 기다렸더니 그래도 양주 회천이 하나 배정이 됐는데요. 19,200포인트 요거 가겠습니다. 마지막 콜인 것 같고요. 거긴 거리가 한 100m치 안 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들어가는 콜은 뜨네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네, 양주 회천 한양수차인에 도착했습니다. 와, 마무리 너무 좋네요. 날씨가 너무 습한 거 있죠. 오늘은 진짜 움직이기가 싫을 정도로 약간 조금만 멀리 있어도 움직이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푹푹 처지고 퍼지는 이런 날씨에 대리운전 한다는 게 정말로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동성의 편리를 위해서 최근에 전동휠이 많이 보급되고 신형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동 퀵보드나 전동 외발휠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기기들이 굉장히 확산됨에 따라서 안전사고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퀵보드는 모르겠지만 전동휠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타는 비중이 90%? 한 95% 이상 될 거고요. 그 중에 대리운전업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사용 비중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 성인이 타고 있다는 거죠. 성인이 타면은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까? 바로 안전과 교통질서죠. 교통질서의 무분별한 어떤 최근 들어서 매스컴이나 TV를 보면 한문철 TV나 아니면 보배드립 이런 데 전동휠 사고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신호위반이나 역주행 사고, 그리고 뭐 이제 무분별하게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찍혀서 영상에 노출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다분하거든요. 우리 시민의식을 좀 지켜야죠. 대부분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한다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각별하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구, 단순 헬멧이라도 하나 진짜 장만하셔가지고 꼭 착용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제가 대리운전업 하면서 느낀 건데 헬멧조차도 착용 안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꽤 많습니다. 제가 그 이유 알려드릴까요?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아서 쓰질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통 단속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아서 헬멧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또한 재작년에 거의 중고속으로 내려오다가 한번 나른 적이 있거든요. 돌뿌리에 밟혀가지고 그러면서 낙차했을 때 제 머리로 떨어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쓰고 있던 헬멧이 이런 타입이었어요. 밉스 기능, 안전 기능 들어간 거, 그거 안 썼다면 저 진짜 큰일 났을 뻔했거든요. 그 이후로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안전 속도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많이 누르고 자중하고 있어요. 조금 멀리 콜이 뜨면 차라리 그냥 택시 타고 가버립니다. 그게 마음이 홀가분하고 장기적으로 오래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전 깨달았거든요. 그래요. 깨달음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되고 부족한 걸 채워가게 마련이죠. 다들 아시잖아요. 사고 한 번 나잖아요. 정말 크게 다칩니다. 전동휠 같은 경우나 킥보드는 맨몸으로 부딪히고 땅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심각하게 부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전동을 타다가 대리운전업을 그만두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고, 앞으로는 제가 안전사고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그 다음에 규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누군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분별하게 계속 퍼지니까 그냥 막 타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되고 매스컴이 안 타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대리운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전동휠을 타고 계실 거라는 사회적인 어떤 인식과 통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식이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저부터라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춘천 가서 기쁘게 살아났는데 너무 기분 좋습니다. 비록 의정부 와서 제가 한식에 떨어져서 한 시간 동안 콜 못 잡고 한참을 헤맸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왜냐? 집 근처까지 잘 왔잖아요. 안전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